제가 아는 그 형제 있어요. 참 좋은 형제인데요. 그 좋은 형제가 이 보스턴의 그 고든코넬에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다른 걸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하고 막 했는데 그다음에 갔어요. 하나님 부르신 가서 참 좋은 형제, 훌륭한 목사가 될 형제인데 이 형제가 보스턴에 왔는데 제가 어제 들었어요. 형제가 갔는데 좀 이제 새로 학기 시작을 했거든요. 9월에서 이제 지금 몇 다니면서 마음에 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진짜 길이냐 아니냐, 하나님 그게 나를 부른 거냐 아니냐, 소명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서 하다가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요즘 그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이그그 야구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보스턴의 레드삭스 거기가 우승했잖아요. 근데 86년인가 몇년 동안 우승한 게 없대요, 그 팀이. 우승한 지가 뭐 밤비노의 저주인가 뭐그 얘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우승할 리가 없는데, 근데 이 형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레드삭스가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게요 졌어요. 원래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서 양키즈 거기에다가 4패를 했나, 4패 후에 5승을 했나, 4패 후에 4승을 했나, 아무튼 기적과 같이 이기고 가가지고 우승해 버린다네요. 80몇년 만에 이 형제가 너무 당황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아, 그 팀이 이 친구한테 감사원금 해야겠구나. 제가 주례를 이제 자주 하는데, 주말마다 주례를 하는데요. 우리 한 친구 중에는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형제는 자매를 좋아하는데 자매가 긴가민가 했어요. 형제가. 긴가민가 형제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형제를 내게 맡겨준 짝이면 저 형제가 다음 주에 올때 초록색 옷을 입고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형제가 안 왔어요. 계속 그 예배 때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자매가 이제 자유롭게, 아,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나고 내려가는데, 양재에서 왔거든요. 그 초소 지나는데, 형제가 막 벌떡 뛰어오는데, 초록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초록색 옷 입고 왔냐 했더니, 자기가 옷이 두 벌밖에 없는데, 하나가 초록색이에요. 옷은. 그러나 이 자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또이 신실한 형제 있어요. 한동대를 나온 두 굉장히 기가 막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 자매예요. 다이 장로님, 권사님 딸이고 뭐 아들이고 그러는데, 이 둘이 손잡고 갔어요. 이렇게 이제 한동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손잡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둘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결혼하게 뜻이라면, 우리가 잡은 이 손에 낙엽이 떨어지게 해서 그러겠었거든요. 그 기도를 둘이서 하는 동시에 이딴만한 낙엽이 와서 손에 붙어버렸어요, 이게. 기적이야. 매일매일이 다 기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보면, 그걸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냐면, 제가 감동받은 장면이, 내가 돌이켜가지고 이큰 광경을 보리라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거 나오면 꼭 그래요. 이 말씀은 내게 심히 어렵다. 넘어가요, 그냥. 이거는 내게 하는 말 아닌가 봐.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모세가, 왜, 그가 80에 그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게 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저 의미가 뭘까라고 길을 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약간 연세되신 분들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꼭 공부하고자, 하고자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는가 동시에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때 수양이 나온 거예요. 실상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서 죽으려고 그럴 때, 형들이 죽으려고 그럴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어찌 우연으로 볼수 있겠어요? 모세의 갈상자를 갈대숲에 두었을 때 하루의 공적을 보았잖아요. 그걸 열었죠. 그걸 어찌 우연으로 볼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가 수양도 보게 되고 구원도 얻게 되고 또 여기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진 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찾고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 모세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널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면서 이제 시작된 모세가 다섯 가지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명의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요? 근데 이 변명의 실상 우리가 하는 변명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가 뭘 맡대? 저는 못해요. 내가 누군데 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답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40의 모세는 혈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80의 모세는 실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줬지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낙오자고 실패자고 힘도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여러분이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계속 변명합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또 얘기하고 또 10절에 보면은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또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모세의 변명이 뭐냐면 본래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이 본래 원래라는 말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또 이 발음이 안 정확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만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형제 제가 이남이녀 중에 막내인데 그 형제들이 뭐 말 뭐 밥상 들으면 제가 그러면 이제 형이 제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부찌개 자기가 먹겠단다. 건드리지 말란다. 이렇게 어머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도 못했었어요. 근데 여기 모세가 뭐라냐면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모세도 이랬구나. 말을 잘 못했구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김모리나 눈막이나 소경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입술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었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냐?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다가 스데반 설교를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 모세 부분에 와가지고 아주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장 22절인데요. 거기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모세를 얘기하면서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읽는 순간 속았다. 그 생각에. 그렇죠. 모세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말을 안 가르쳤겠어요. 그 외교적인 말을 안 가르쳤으니까 가르쳤죠.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쫙 읽어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래부터 태어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아무도 말을 못하
못하지. 다 배워서 하는 거지. 이게 참 속았다.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 모세 이러는가? 근데 아무튼 모세가 말을 아론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못하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듣지 못하느냐? 누가 긴 머리가 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우, 저 나이가 많았어요. 누가 세월을 주었느냐? 아, 저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누가 너를 창조했느냐? 아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예. 우리가 변명 많은 거, 그거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겠는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 말씀이고, 제가 힘을 얻어서, 그래, 뭐, 나도 본래 말을 못했지.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아니라 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 때 설교를 했는데, 직원 예배 때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직원 예배 때 잘 안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그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열심히 했죠. 끝났는데, 이제 직원들은 내려가 우리 교육자들 남았는데, 목사님이 볼펜 갖고 가더니, 볼펜 갖고 이제 아나운서가 어떻게 발음 연습을 하는지, 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발음이 정확하고 설교에 또박또박 전달이 잘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거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를 다른 목사님들이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알았어요. 저를 향해서 한다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은 설교 안 하고 제가 그 대학부를 맡았었었거든요. 전에 93년도에 94년 94년대 대학부 맡았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는 대학부가요, 순영월이라고 지금의 당회장실 바로 앞에 마룻바닥이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구경하시고 궁금하시니까. 들으면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아,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면 다시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중국 가기 전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를 갔다 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뭐 발음 뭐 자장검식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에요. 발음이 안 좋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부드럽잖아요. 교만이 저의 문제인데 아무튼 제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전화나 뭐 이렇게 상담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들으면 부드럽기 때문에 졸려요. 문제예요. 이렇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 뭐 성경에 그런 은사는 없지만 제게 웃기는 은사 주십시오. 내가 유머를 할 수 있게. 근데 원래 웃기는 사람이 이렇게 웃기지 않는데 저는 막 이렇게 안 웃긴 사람이 웃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썰렁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유머를 하면 이 청년들이 안 웃고 썰렁하고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우리 그 회중들이 또는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졸지 않고 잘 들었고 내 목소리는 졸린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밝히라. 주님 제게 유머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애를 쓰면서 끝까지 안 웃지만 또 하고 그래서 썰렁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요즘은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한 거예요. 뭐 그런 은사는 없지만 이제 그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실상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냐. 그게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소경이 되겠느냐. 실상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변명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향하여 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이 뭐 시킬 때 네 번까지만 변명하라. 요 뒤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화내니까 모세가 그냥 갔어요.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여튼 네 번까지만 하시고 하세요. 괜히 많이 이렇게 하나님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모세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줘서 보내세요. 그분이 우리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왜 모세를 택해서 그를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관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열 가지 재앙을 좀 적었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피계이파 온도구 흑장.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은, 그, 이, 중국에 가면 뭐, 소음 사이 가면 무슨 파가 많아요. 파. 그래서, 이, 피계이파하고, 이 온도우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이, 메뚜기와 하는 이제 흑암물 된다. 나중에 안 돼서 그냥 장풍을 썼다. 뭐, 그런 이제, 피계이파, 온도우파, 메흑자.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재앙들을 내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뭐냐면 이 열두 재앙이 이게 7개 나오더냐? 찾아보니까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에는 안 내리고 고센 땅에는 안 내리고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있고요.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내리는 재앙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안 내리고 애굽에만 내려요. 애굽에만 내리고 이 파리 재앙부터는 똑같이 다 내리는 재앙. 또 어떤 재앙은 예고를 하고 해요. 이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예고를 해요. 이게 강, 나의 강에 피가 되니까 이렇게 예고하고 그 재앙이 임하는 게 있고요. 이 재앙 같은 경우는 예고 그냥 때려요. 독종도 그냥 때리고, 흑암도 그냥 때리고, 예고 없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것은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모세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론이, 피계이까지는 아론이 이 재앙을 시행해요. 시행하고, 그 다음에 파리, 오녀, 그 다음에 장자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가 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적었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성경을 누가 나눌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어떤 걸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이 빛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몇 가지 또 있거든요. 이 재앙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재앙은 애굽의 수사들이 따라한 재앙이 있고 못 따라한 재앙이 또 있어요. 어떤 재앙은 바로가 내가 그렇게 항복하는 재앙이 있고 항복 안 하는 재앙이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한번 여러분이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상은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지표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재앙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다 공이 내려지는데 뭐냐면 왕의 첫 아들부터 이 저 노비의 이 첫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첫 생명은 처음난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의 처음난 것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재앙이죠. 왜냐면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저희 형님께서 어우시겠지. 뭐 그런 재앙은 수없이 내려도 괜찮죠. 그러나 아무튼 내리는데 이스라엘, 근데 왜 장자냐? 그거는 여러분 그 대를 이어가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달랐지만 우리나라도요. 그 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알았는데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본 적은 장남은 아버지 본적을 따르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식구들은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고 제가 결혼해서 아내 그 혼인신고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가는 존재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거는 단지 뭐 첫째나 사람만 죽였다는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양을 잡았어요. 양.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문지방에는 안 발랐어요. 왜 문지방에 앉았냐? 그 밟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왜? 그 피를 보고 살아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은 거라는 것처럼 실상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에 발랐지만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실상 죽은 거예요. 대신 비유라는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예요. 비유컨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피 안에 있었던 만약에 이스라엘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의 장자가 있어도 그는 사는 거예요. 그 애굽의 장자의 어린 양을 잡았다면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피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의 재앙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 재밌죠? 아내 이렇게 물어보진 말랬어요. 재밌죠? 그러면 누가 재미없다고 그러겠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묻죠.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묻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궁금함을 갖고 왜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요 피게인은 그 면제를 했는가? 면제점을 다 하지. 또 왜 장자의 장과 이 흑암과 장자와 그 다음에 파리와 온역의 재산은 재앙을 왜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그냥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겠죠. 묵상. 아무튼 출애굽.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육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이 홍해가 한 번에 딱 갈라진 게 아니라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동풍이 불어와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온 그 동풍은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해요. 밤새도록 마르게 해요. 그렇거든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때 궁금했어요. 저 원래 궁금이 많은가 봐. 근데 우리는 다 홍해가 쫙 갈려진 걸로 아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밤새도록 갈라졌거든요. 왜 오해가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그 텀페이퍼를 썼어요. 누가 뭐 쓰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페이퍼를 제가 한 8장이나 이렇게 썼어요. 주석을 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는 중요해서 막 번역들 때 하고 막 그게 다뤘는데 그 아무튼 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쉽게 영화 때문에 그래요. 쉽게 해서 그게 쫙 갈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 쉽게 영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는 왜 그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제 영화 상영 시간 때문에 밤새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느낀 건 이런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가 합쳐지는 거는 갑자기 합쳐지거든요. 밤새도록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합쳐진 건 일순간에 합쳐져요. 갈라지는 건 천천히. 제가 이렇게 묵상한 거는 이제 결론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게 실상은 한 번에 다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 믿음으로 지키겠는가. 애굽이 쫓았는데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으세요. 애굽 군대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은 바로의 군대는 홍해 안에 수장되어 버려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세례를 얘기해 주세요. 홍해 사건이.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죄악의 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수장시키고 우리가 물을 통과하여 다시 삶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게 원래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세례, 홍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거꾸리 흐르는 땅에 가는데 시내산 훈련이 있어요.
네, 신의 산 훈련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는 거예요. 돌판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 이 돌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슬을 끊어버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죠. 신의 산 훈련이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보죠.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것은 홍해를 걷는 다음에 그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사흘길을 지나는데 마라라는 데 이르렀을 때 그 물을 얻지 못해서 죽게 되어서 막 원망을 많이 하는데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이 써요. 써서 이게 죽겠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의 물샘 열바 종려 70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라라고 하는 건 룻기에 가면 나오미가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라는 말이 2장에 나오거든요. 그 나오미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뜻이고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이 쓴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고달픔과 아픔, 상처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화다. 이 치료라는 말은 의학 용어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데 그게 치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치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도 내 과거의 상처와 슬픔, 고통, 쓴뿌리, 쓴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뭐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상처가, 나의 쓴뿌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 걸 말해주죠. 그러면 그 나무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가? 궁금해하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이고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가 있죠.